안녕하십니까, 문틀란 TV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무한 질주가 21대 국회 초반부터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안으로는 다른 목소리를 불허하며 일사불란함을 강조하고 밖으로는 177석이라는 힘의 논리에 기대 국회를 끌고 가고 있다. 이 내용은 4일 아침 한 언론에 보도된 기사 내용입니다. 그것도 친여 성향 매체인 경향신문에 실린 내용입니다. 민주당 정권이 177석이란 거대 의석을 믿고 오만함을 드러내기 시작하자 자신들 진영 내부에서 민주당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신문은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하지만 당 안팎에선 민주주의와 의회 정치를 무시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윤미향 감싸기에 대한 최근 한겨레의 비판적 보도에 이어 역시 친여 성향 매체인 경향신문의 정권의 독선과 오만을 지적한 보도까지 등장함으로써 총선 대승에 취해 있던 민주당 정권이 총선이 끝난 지 두 달이 채 안 돼 진영 내부의 비판과 균열에 직면한 모양새입니다. 거대 집권당이 된 민주당의 오만함은 금태석 표적 징계 논란, 윤미향 의혹 함부령, 민주당의 국회 18개 상임위원장 싹쓸이와 제1야당 배제한 단독 개원 논란, 역사 바로 세우기란 미명하에 위헌적인 입법 추진 논란, 한명숙 사건 재조사 추진 등 크게 다섯 가지 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날 신문은 정치명 기사와 사설을 통해 이 다섯 가지 행태 등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조의 보도를 실었습니다. 당대표인 이해찬이 금태섭 징계가 강제 당론을 어긴 데 대한 징계라고 설명한 것에 대해선 국회의원의 자유투표를 허용한 국회법 조항을 무시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는 내부 성토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고 윤미향 의혹 함부령에 대해선 단일한 목소리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분위기에 대해 의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제1야당을 배제한 단독 개원 추진 움직임에 대해선 국회법이 개정된 1994년 이후 처음으로 여야 합의 없는 국회 개원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민주당 내 한 중진 의원 177석이라는 의석의 힘을 맹신해 21대 국회를 독단 운영한다는 인상을 준다면 그 역시 민의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질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선 제1야당의 주장은 아우성 정도로 취급한다. 명분만 앞세우며 수적 우위로 밀어붙이는 건 협치라기보다 독주에 가깝다고 질타했습니다. 신문은 또 역사 바로 세우기 입법도 논란이라고 지적하면서 양양자 의원은 역사 왜곡 금지법을, 이수진 의원은 친일파 인사 현충원 파묘 입법을 추진한다. 이것에 대해 학계의 해석 영역인 과거사 문제를 법으로 재단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과도한 이념 논쟁으로 진영 정치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친일파 인사 현충원 파묘 입법을 추진한 이수진 의원은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피해자, 법관 블랙리스트 피해자란 설명으로 민주당의 입당에 배지를 달았지만 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현학 현직 부장판사는 블랙리스트 피해자라는 이수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김현학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이 이수진이 평정표에 전산상 보고 건수가 평균에 못 미친다거나 업무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도 다른 직원보다 떨어진다는 내용을 받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사자인 이수진은 이 같은 증언에 대해 펄쩍 뛰고 있지만 재판정에서 나온 증언이란 점에서 민주당 구성원의 위선이 재판정에서 드러난 사례라는 평가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 사설은 양양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역사 왜곡 금지 법안에 대해서도 역사 왜곡 금지 법안에는 국가보안법의 찬양 고무죄를 연상케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없애겠다고 하고 있는 집권 세력이 정작 자신들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는 새로운 악법을 만들려 한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권 지도부의 한명숙 사건 재조사에 대해선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의 쟁점하는 정치적 한풀이로 비춰줄 수 있다며 민주당은 시민들이 177석을 만들어준 의미를 다시 새겨야 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매진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자기 진영 내부에서 터져나온 이 같은 강한 비판에 직면한 것은 민주당 정권의 오만함과 자충수에 빠져드는 어리석음을 역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범민주당계 의원인 최강욱도 총선 이후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검찰과 언론을 겁박해 많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바 있습니다.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다거나 재판 도중 볼 일이 있어 먼저 가야 한다는 등의 언행으로 사법 시스템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는 최강욱은 지난 2일 재판에서 조국 아들에게 호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2017년, 2018년에 인턴 증명서 모두 자신이 발급해 주었다는 이전의 진술 내용과 달리 2017년 인턴 확인서 두 장 외에는 내가 작성한 게 아니다라며 변호사를 통해 말을 받고 새로운 형태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최강욱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지지자들 앞에 두고는 그렇게 조국에 충성하는 척 하더니 정작 결정적인 대목에선 시사하게 자기 방어만 하고 주군을 사지로 내몬다며 이게 정의와 의리의 차이라면서 정의는 사익을 포기해야 세울 수 있지만 의리는 사익이 보장되는 동안에만 지켜진다며 최강욱의 이중성과 그의 처신의 얄팍함을 꼬집었습니다.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꼴이 된 조국 측은 허위 인턴서 혐의에서 빠져나갈 길이 차단된 상태로 보입니다. 명분을 앞세우며 단단해 보이던 그들의 결합이 상호 이익이 충돌하자 쉽게 깨져나가는 속살이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4.15 총선이 끝난 지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권이 내포하고 있는 그간 코로나19로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던 그들의 오만과 이중성 그리고 법치를 가장한 유사 독재에 대한 비판이 좌파 진영 일각에서도 제기됨으로써 문재인 정권이 점차 코너에 몰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아무리 의석수가 많아도 여론의 버림을 받아 국민이 돌아서면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 공유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